반갑습니다. 4월 27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좀 맑아졌는데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출근길은 조금 쌀랑했습니다. 네. 낮에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구름도 조금 더 개여서 맑아진다고 하는데 다만이 일교차가 8도 정도가 나서 역시 건강관리에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신문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자 국제신문 1면이고요. 제목이 광장 닫는 부산 가로막힌 집시권. 집시권이라는 건 이제 집회 시위 권리 뭐 이런 건데요. 사진을 먼저 좀 보실게요. 이게 부산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익숙한 모습일 텐데 이 광장에 이제 화분들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경관용이 아니고 시민이 집회 시위하는 걸 좀 가로막으려는 시도였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온 건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목들을 좀 보면요. 시청 앞 대형 화분 볼라드, 시가 집회 공간 봉쇄 꼼수, 부산역 광장도 규모를 축소, 집회 보장 서울시와 대조적, 이런 내용이네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청 주소인 연제구 연산동 천번지 광장, 이 광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뭐 100여 건의 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 부산시청 건너편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도 단골 집회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광장들이 사실상 닫히고 있다고 해요. 대형 화분이나 뭐 화단, 볼라드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부산시청사 앞에 있는 광장에는요. 대형 화분 탓에 이 공간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를 열 수가 없게 됐고요. 실제로 2015년 10월에 금속노동조합이 이 정리해고 관련해가지고 반대 집회를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경찰이 이 부산시 공유재산이 화단이 있으니까 시장 허가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당시에 시는 이제 집회를 제한해달라, 그리고 행정재산인 이 화분을 갖다가 보호해달라 이렇게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는 말인 거겠죠.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갔고 부산지법은 작년 5월에 이 광장은 집시법이 정하는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 지난 12일에는 또 부산시에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해가지고 부산시청 주변 상시 집회 해소회의 뭐 이런 것도 열었다고 하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광장인 부산역 광장도 광장의 기능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시가 28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광장 주변에다가 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창조경제 거점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넓은 규모에 별다른 시설이 없고 그냥 잔디만 심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부산참여연대 쪽 관계자는 이 광장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설치한 화단, 이거는 뭐 차벽 물대포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뭐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서면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 참여해 보신 시민이라면 알 텐데 그 서면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시청 앞까지 시민들이 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때 행진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많은 수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청 광장 앞에 있는 뭐 다른 도로변 이런 데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모여 있어야 했었는데요. 뭐 이런 회의까지 했다는 걸 포함해가지고 좀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 집회 시위권을 막으려는 좀 치사한 시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기사에 기왕 서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 시청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는 부산하고는 비교하기 힘든 인파가 몰려가지고 집회를 했었잖아요. 이때 그 상인분들이 화장실 개방하는 걸 좀 꺼려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꺼려하니까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개방하지 않으려는 가게들의 명단 같은 걸 직접 챙기면서 신경을 썼고, 그래서 거의 뭐 개방률 100%에 가까웠다, 그런 걸 읽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바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멀쩡히 있는 광장은 이렇게 막지 말고 열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도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좀 가벼운 걸 골라봤는데요. 제목이 아이유 다녀간 문화공감 수정이 인기 만발이다. 무슨 기사인지 일단 기사를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식 가옥인 부산 동구 수정동 문화공감 수정이 가수 아이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사실 알려지면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뭐 평일 하루 100명, 주말 2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원래 문화공감 수정이라는 데는 등록문화재 333호, 그리고 일본식 가옥인 정란각의 이름이 바뀐 거라고 하고요. 또 과거에는 부산철도청장의 관사로도 쓰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제가 뭐 고른 거는 특별히 기사 자체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 기사 안에 부산이 이제 그 뭐 관광도시 이런 걸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힌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 문화공간 수정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이게 뭐 등록문화재 몇 호고 뭐 과거에 무슨 어떤 건물이었고 일본식 가옥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즘엔 좀 어필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이유 뮤직비디오 촬영이 됐다. 이 한마디로 지금 상당한 관심이 몰렸고 실제로 방문객도 늘어났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지로 좀 인기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여기에 촬영이 됐거든요. 그거를 뭐 이렇게 세트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성공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공감의 경우처럼 좀 아기자기하거나 예쁘거나 경관이 좋거나 그러면서도 뭐 영화 촬영이라든가 다른 어떤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몇 군데 잘 찾아가지고 재조명을 하면 실제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 읽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국제신문의 김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